아무래도 부산 기장 5급굿 예능 보유자이신 김동원 선생님께서 특별히 출연해 주셔서 불세출 음악 위에서 선생님이 무가를 불러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누리 무용단이 동해안 굿의 춤을 근간으로 한 창장부까지 합쳐져서 큰 굿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창작 국악그룹 불세출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장구치고 노래하는 배정찬입니다. 전통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임이고요. 불세출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기 어려울 만큼 뛰어나다 이런 뜻인데요. 저희가 같은 학교 동문 남자들로서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를 함께하는 이 인연이 불세출의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동해안 굿은 마을 굿인 별신 굿과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망자를 위로하기 위한 오국 굿으로 나뉩니다. 그 오국 굿을 선생님들께서 밤쩌라고 부르시길래 그 뜻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밤에 하는 어정이다 해서 밤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경상도 어투로 밤쩌 밤쩌 이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그게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창작국악그룹 불세출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고 무대에서 기타와 타악 연주를 하고 있는 최덕렬입니다. 저는 삶, 죽음, 그리고 위로를 꿈꾸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끝이 나야 또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듯이 죽음은 사실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구굿은 아마 그런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삶, 죽음, 위로를 꼽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쪽도 문화도 점점 없어져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국굿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근데 그것이 안타깝지만 너무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저희가 기약화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창작, 전통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분리하기보다는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전통도 사실은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전승이 되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창작이 후대의 전통으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굿은 전통 음악의 뿌리고 꼭 지켜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굿이 갖고 있는 그 음악적 매력 이런 거를 많은 관심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일반인들한테도 굿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직한 울림이 있는 공연 창작 국악그룹 불세출의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파트 2 2월 2일 8시, 3일 4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